예비한 맥카드볼과 악한. 영웅아, 미안해. 됐어.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. 너무 세게 던졌나. 어떡하니. 아빠가 외국에 출장 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 볼링장, 탁구장, 당구장에 이 만두 가게까지 챙겨야 하니. 그래서 저보고 창고를 정리하라고요? 저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간다고 약속했거든요. 이번 달 용돈 두 배! 할게요! 세배를 부를 걸. 어? 그래, 어차피 하기로 한 거 신나게 해볼까? 어? 이게 뭐지? 어? 안에 뭐가 있는데? 어? 구슬이네? 오. 드디어 찾았군. 괴물이잖아! 괴물이라니! 우리 귀여운 크리치한테! 이봐, 거기 꼬마. 그 메카드볼을 넘겨줄래? 메카드볼? 네 손에 들고 있는 구슬 말이야. 좋은 말 할 때 내놓는 게 좋을 거야. 근데 남의 창고를 부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? 메카드볼을 주면 안 돼! 그 녀석들은 지구를 파괴하는 악의 무리다! 미니카가 말을 하잖아? 난 미니카가 아니라 메카니멀 아칸이다. 어서 그 메카드볼을 나한테 던져! 던지지 마! 뱃살 빨리 빼서! 에이, 모르겠다! 반갑다, 차영웅. 이제부터 넌 나의 메카드볼 세터다. 메카드볼 세터? 그러니까 이 메카드볼이 에너지고 이 볼을 이용해 너 같은 메카니멀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지? 그렇다. 메카드볼은 오래전부터 지구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아까 봤던 녀석들이 이 볼들을 노리고 있어.
우리가 할 일은 메카드볼을 모아 악의 무리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거다. 그런데 내가 왜 지구를? 그건 너희 어머니가 하던 일이라고 들었다. 어? 엄마? 방금 엄마라고 했어? 네가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건 아마도 메카드볼을 다루던 어머니의 능력 때문일 거다. 엄마는 20살 때 큰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. 그래서 가족이 누군지, 어디에 살았는지,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. 아카는 엄마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거야? 아니, 하지만 메카드볼을 찾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거다. 좋아! 지구를 지키기 위해 메카드볼을 찾겠어! 그리고 엄마의 비밀도!